자, 참 치열한 어떤 끈의 전쟁으로 이어지고 있는 오늘의 경기고 외곽도 터지고 있고요. 저울 시즌 두 번째 한 경기 3점 두 개를 기록했던 맥키네스도 있습니다. 다시 맥키네스 허웅에게 김주성. 김주성이 석점을 던집니다. 아하. 그리고 정확하게 이렇게 오늘 경기는 42대 42 다시 동점. 자, 원점으로 다시 돌아왔어요. 네. 자, 김주성 선수가 참 이렇게 중요한 상황에서 또 석점이 터져주고요. 올 시즌 김주성의 석점 또 상당히 많은 여러 가지 관심들을 받고 있는 기록인데. 그렇죠. 뭐, 근데 저렇게 이제 빅맨이 나와서 던져줄 네. 때에는 뭐 사실 그 김준일 선수가 센터 포지션이거든요. 깜빡할 때가 있습니다. 그렇죠. 사실 경기 초반 김준일 선수는 김주성 선수에 대한 수비가 상당히 타이트했어요. 예상을 하고 나왔었다. 그렇죠. 경기 흐름이 한 2쿼터 말쯤 되니까 깜빡하는 거죠.